저희 메이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주희 원장님, 압구정동 원장님이신데요. 제가 모신 이유는 레이저 토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레이저 토닝 하실 때 어떤 팁을 갖고 하시는지, 뭘 제일 중요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레이저 토닝 하실 때 어떤 점을 제일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하시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레이저 토닝의 목적이나 효과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1번은 색소치료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과적인 색소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에너지가 정확한 병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시술자가 레이저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워낙에 결과물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술 전에 환자분을 먼저 만나 뵙고 피부가 혹시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지, 각질 상태나 그리고 시술 전에 메이크업 잔여물 여부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 옆이라든지 입 아래쪽 턱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기 쉬운 부위인데요. 이 경우에는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발색단으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피부에 전달되는 에너지 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미 같은 병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기미가 진해지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피부가 특히 좀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하기 전에 관리를 먼저 진행한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크림이나 세럼류를 먼저 도포한 후에 레이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희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레이저 토닝의 팁은 환자 상태, 피부 상태에 맞는 건조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의사가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또 중요하지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요 코 옆이나 턱 주위에 클렌징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잔여물이 남으면 이 레이저에 반응하면서 기미가 더 안 좋아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클렌징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Q스위치 레이저 레블라이트 SI를 이용해서 레이저 토닝하는 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이저실에 환자분과 의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루틴 1번은 뭐다? 보안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벌써 아이쉴드를 했죠. 그러니까 눈을 가렸죠. 그래서 환자분이 오자마자 레이저실에서 딱 눕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눈부터 가리는 겁니다. 눈부터 가려놓고 모든 일이 시작된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저 역시 레이저를 시작하게 되면 보안경을 쓰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억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루틴화돼서 내 몸에서 배어나와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던 레이저실에서의 루틴1은 환자와 의사가 보안경이나 아이쉴드를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루틴은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의 병변에 맞는 파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을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1064 파장을 쓸 건지 아니면 532 파장을 쓸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환자분은 오늘 1064 파장을 써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장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루틴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펄스 듀레이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엔디아그 레이저는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펄스 듀레이션을 의사가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나노세컨드에서 10나노세컨드 정도로 펄스 듀레이션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루틴은 오늘은 의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루틴은 에너지 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값을 결정할 때 얼마를 쓸 것이냐는 경험치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환자의 피부의 상태, 또 어떤 피부색의 진하기의 정도, 병변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이건 Q스위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레이저든지 환자의 얼굴에 떨어지는 레이저의 그 실질 크기하고 우리 핸드피스하고의 거리,
이 디스턴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스턴스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10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자, 환자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많이 아프시면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많이 아프진 않으실 거고 조금 따끔따끔한 정도일 겁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괜찮으세요? 레이저 치료는 시작할 때 얼굴 정중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얼굴 바깥쪽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죠.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디포커싱 해가지고 쓰는 경우는 원래 제가 선택한 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보다 훨씬 약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오신 분은 압구정 메일인 대표 원장님, 우리 박현준 원장님이신데요. 스킨 부스터를 좀 바르고 시작을 하든지 다른 기타 우리 하이드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르고 토닝을 하고요.